자, 두 문제만 남았는데 중간에 영상을 좀 끊었습니다. 그 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사실 이때 문제는 이제 좀 약간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 좀 많이 있었죠. 문항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볼륨에 비해서는 참 풀이가 너무 좀 착하다 그래야 되나요? 허무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나오는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 문제를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이중슬릿에 단색광을 비추어 생긴 간섭 무늬를 스크린에서 관찰한다. 그림 나는 람다 1 equal 630 나노미터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생긴 3차 밝은 간섭 무늬와 파장이 람다 2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생긴 4차, 다섯 번째 어두운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서 같은 위치 P에 생긴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점 A는 이중 슬릿에 두 슬릿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스크린상의 한 점이다. 이때 단색광의 파장 람다 2는 얼마냐? 두 단색광은 평면파이고 이중 슬릿의 수직으로 입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당연히 0의 실험이니까 0의 실험 간섭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겠죠. 자, 요 문제를 보면은 이 가운데 A점, 중앙점을 기준으로 3차 밝은 간섭 무늬였죠.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요때 경로 차는 얼마냐면은 가운데에서 0이고 여기는 람다, 2람다, 3람다. 즉 여기는 경로 차가 3람다일 때죠. 그 다음에 여기 때는요, 경로차가 얼마냐면 3람다 1이라고 써야겠나? 그냥 여기는 람다, 2람다, 3람다, 4.5, 4.5람다. 그러니까 이거는 4.5람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문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중 슬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상의 P점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슬릿에서 P점까지의 경로차는 어때요? 파장을 바꾸든 안 바꾸든 어쨌든 경로의 차이는 똑같죠. 여기 있는 요거를 D라고 했을 때 D 사인 세타. 이게 바로 경로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첫 번째 3람다 1이라는 경로차와 두 번째 4.5 람다 2라고 하는 이 경로차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델타는 D 사인 세타가 0일 때, 람다 1일 때, 람다 2일 때 이때 보강이 되는 거고, 이게 람다 1을 비추었을 때죠.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1, 2분의 3 람다 1 이렇게 있을 때 상세 간섭이 되는 거고, 이런 그 람다 2를 비추었을 때 람다 1을 람다 2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풀이 과정을 써라 그러면 경로차는 3 람다 1, 이거는 4.5, 4.5란 말보다는 보통 분수를 많이 쓰니까 2분의 9 람다 2. 그래서 람다 2는 9분의 2에 3 람다 1. 3이죠. 그래서 3분의 2에 람다 1이 얼마냐면은 630이죠. 630. 210이니까 10 나노미터. 이렇게 구하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부피가 길고,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좀 아까울 정도로 좀 허무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가 그런데,
자, 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일단 볼륨이 엄청 크죠? 이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그런 길다란 문제를 하나에 다 안 들어가지고 둘로 쪼갰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어떤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영,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두 슬릿을 통과하여 경로 1, 경로 2를 따라서 스크린상의 점 P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는 중앙 극대점 O와 첫 번째 극소점 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요 점이라면은 경로차가 두 개 나오는 파동이 극소점이니까 차이가 얼마냐면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고 위상 차이는, 그쵸,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 P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Y1, 그러니까 두 개의 파동 사이에 위상 차가 파이보다 간, 또 뭐야? 위상 차가 파이보다 작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각 경로를 따라 P에 도달한 단색광의 전기장의 파동함수 Y1과 Y2의 파형을 시간 T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위상의 차이가 파이보다 작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Y1과 Y2에 인접한 극대값 사이의 시간차는 T0이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T0라는 위상, 그 이제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보면은 아직은 뭐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지만 Y1과 Y의 위상차를 구하시오.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Y1과 Y2의 위상차를 구하시오. 두 번째, O와 P에서 빛의 세기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이 각각 I0, IP일 때, O는 가운데죠. 가운데 있을 때가 intensity, 빛의 세기가 I고, P점에서는 IP라고 할 때 IP 나누기 I0를 풀이 과정과 함께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는 빛의 속력이고 슬릿 사이의 간격과 람다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보다 매우 작다. 요 얘기는 그 프라노퍼 회절이 갑자기 왜 나오나, 슬릿 사이의 간격과 람다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보다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길어서 사인 세타로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뭐 그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슬릿의 폭에 의한 회절 효과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가 주어진지, 처음에 이제 자료가 없으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어째 풀긴 하겠지만 제가 푼다고 해도 되게 막막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면요. 단색광의 전기장의 파동함수가 yxt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델타이고, 주위가 t일 때 t분의 1의 0부터 t의 dt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델타가 2분의 1이다. 이거는 시간 평균하는 거 얘기 그때 했었죠. 여기서 a는 진포, k는 파수, 오메가는 각지등수, 델타는 위당함수고, 또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e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한 삼각함수, 이게 덧셈 공식이에요.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자, 우선 이게 이제 2번 문제죠. 요게 1점이고 이게 3점일 거예요. 자, 3점 중에 어떤 거를 3점으로 했을 거냐? 우선 I0를 구하면은 1점, IP를 제대로 구하면은 1점, 나누기 값으로 쓰면은 1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구하면은 뭐 당연히 맨 밑에까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3점짜리 결과는 그 답안은 거의 없을 거예요. 1점, 2점, 4점. 아마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1번만 먼저 이쪽에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위상차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위상차. 아니, 위상차가 아니라 뭘, 아, 그치.
Y1과 Y2의 위상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상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죠. 요 P가 0에 있으면 위상차가 얼마예요? 0이죠. 극소점에 있으면 위상차가 얼마예요? 파이죠. 그 중간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따져보면은 얘가 그 파동의 모양이 이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같은 위치에서 시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라고 하면 좀 그런가? 같은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파동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보통 그 비례식을 이용해 주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그, 현재 시간의 차이가 t0예요. 그때 위상차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시간과 위상과의 관계를 잘 보면요. 그, 한 주기. 한 주기의 위상차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났을 때 위상의 차이는, 그렇죠,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2파이죠. 그래서 요거의 주기를 t라고 해보면요, 한 주기일 때 위상차는 2파이예요. 그럼 지금 시간 차이가 얼마예요? t0죠. t0일 때 위상차를 뭐 델타라고 할까? 델타 파이라고 할까? 델타 파이. 요거는 델타 파이라고 해보면 이 델타 파이는 t분의 2파이 t0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는 정의를 하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에 어디에도. 근데 뭐가 나오냐면 람다가 나오고 빛의 속도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 파동의 전자기파의 속도가 c인데 이거는 한 주기 동안에 람다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t는 c분의 람다를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t0.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c t0. 그래서 첫 번째 위상차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저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이거 시험에 막상 닥치면 풀기는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출제를 할 때 출제의 분위기를 잘 고려해 봐야 될 텐데, 물리가 과락도 나오고 평균점차가 낮잖아요. 그러면 과락이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쉽게 내야 된단 말이야. 4점짜리를 줬는데 통째로 날아가 버리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그럴 때는 변별력은 놓지만 변별력은 있어야겠고 좀 폼도 나야 되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1점 정도는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체적인 거를 다 알지 못해도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1점짜리를 맞추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0와 IP를 그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I0를 꼭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I0를 꼭 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5에서 5점에서는요 여기서 오는 전자기파, 여기서 오는 전자기파 두 개의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두 개의 전자기파를 더한 거를 E0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y1 더하기 y2인데 이 y1과 y2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2a sin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이제 위상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요때 요거를 제곱을 해서 2가 i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곱을 하고 시간 평균하고 뭐 그렇게니까 4 이거의 인텐시티를 이거의 인텐시티는 세기는 세기의 세기는 2 제로의 제곱의 시간 평균이니까 요거는 4 a 제곱의 0부터 t t분의 1 사인 제곱 kx 빼기 오메가 t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그 2분의 1 요거 전체가 2분의 1이니까 2a 제곱이죠. 요게 이제 i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했던 건데 안 하고 요런 모양일 때 여기 보이는 요런 모양일 때 그때의 세기를 i0라고 하자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똑같은 모양은 나올 거기 때문에 파란색을 할까? 5로 늘려볼까? 자, P점에서 P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역시 이것도 이제 y1 더하기 y2가 될 텐데 근데 y1과 y2의 위상의 차이가 있어요. 얼만큼 차이가 있냐? 앞에서 봤던 요만큼의 위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델타 파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요. y1을 a의 sin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해주면 y2는 sin kx 빼기 오메가 t에 뭐 더하기 대가 될 수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더하기 델타 파이만큼의 위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a로 묶어주면은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델타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썼던 요 식을 적용시켜 보면요. sin의 합이잖아요. 더해서 반띵하고 빼서 반띵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2a의 sin의 두 개를 더해서 반타적하면요.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델타 파이.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해보면요. 빼면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사인 속에 마이너스야 뭐 상관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요. 2a의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델타 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강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요거의 강도 분포, 요거를 이제 제곱해가지고 요거를 제곱해서 시간 평균, 그러니까 시간 평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적을게요. IP는 어떻게 되냐면요. 4A제곱에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델타 파이 t. 어쨌든 한 주기 동안 요만큼이 쉬프트 된 거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2분의 1이 돼서 코사인 제곱 결국에는 2a 제곱에 코사인 제곱 2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 있었죠. 여기 이게 i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ip i 제로의 p는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2분의 델타 파이가 되고 델타 파이 여기 앞에 구했잖아요. 위상차.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람다분의 파이 c t 제로.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일부러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길게 작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회색으로 할까? 첫 번째 요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점에서 요거 사실 요거 쓴 다음에 두 번째는 쓸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요거 쓰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바로 어디냐면은 요렇게 하고 아니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써져야겠네. IP는 여기에서 바로 I0 코사인 제곱 2분의 델타 파이 이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좀 복잡하게 적었던 거지만요. 자, 간섭 부분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왜냐면 간섭은 회절보다 조금 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요 기출 문제만이라도 잘 공부를 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적응력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는 역시 요거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역시 또 과제로 제출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회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